마이너스 4,1을 지나는 직선 L의 X절편과 Y절편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다. 그럼 X절편을, Y절편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반대다. X절편 A라고 하면 Y절편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이게 공식.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이게 직선식이에요. 근데 그게 요거 지난다. 요거를 지나는 해. 지나는 거는 무조건 대위방성.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Y에 1로면 A분의 마이너스 1은 4. 4A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5. X절편과 Y절편이 곱을 구하랬기 때문에 X절편은 A,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5. Y절편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4분의 5. 요거 두 개를 이렇게. X절편, Y절편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반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1을 주도하는 것은 마이너스 4,1은 이게 4가 1이 되겠네. 양변 A쪽 하면 마이너스 5는 A, A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X절편은 마이너스 5고 Y절편은 이게 곱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최점이 일직선 위에 있으라 했을 때야. 최점이 일직선 위에 있으면 요점과 요점을 위한 요 기울기나 이 기울기나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이걸 기울기 구하면 A-2분의 8-5 요거랑 숫자끼리 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기울기 같다. 4-2분의 2A 요게 3이구나. A-2분의 3이 2분의 2는 약분되니까 그냥 바로 A지. 빼야 돼. 기울기 구하냐. 여기서 빼야 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가 3.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1, 3 이렇게 해서 A는 마이너스 1 또는 3인데 A는 양수라 했지. 양수니까 A는 3이 A가 보여줄게. 그러면 요 직선이 요게 2,5. A가 3이니까 3,8. 아무 점 두 개만 하면 되잖아.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럼 이제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차. 기울기는 3에서 2를 빼면 1, 8에서 5를 빼면 3. 이게 기울기. 기울기가 3이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 y-y1은 기울기 x-x1. 그래서 정리하면 3x-2니까 마이너스 1. 이 직선을 따질 때는 지금 뭘 따지냐면 기울기, x절편, y절편 요 세 개 따진 거예요. 자, 기울기는 d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그럼 x절편은 y에 0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c. 그럼 y절편은 x에 0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b분의 c. 그런데 내가 아는 게 뭐냐면 ab가 음수라는 말이에요. AB는 요게 음수야. 이건 양수야. 그 다음 AC가 양수란 거 아니야. AC는 요거는 요게 양수니까 이 전체는 음수야. 아, 기울기는 음수가 되는데, 양수가 되는데, X절편이 음수야. X절편이 음수니까 이 점 지나야 되지.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지나는, 지나지 않는 4분면은 4, 4분면은 지나.
이게 1, 2, 3을 지날 때. 1, 2, 3을 지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절편 Y는 음수가 될 거고 Y절편이 양수가 될 거고. 그럼 X절편 Y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B, 이게 X절편인데 X절편이 음수. 그럼 Y절편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Y절편이 양수. 그래서 B가 양수가 될 거고. 그럼 이 전체가 양수니까 B가 양수다. A는 음수가 되겠지. A가 음수다. 이때 요 직선이 지나는 사분면을 찾는 거예요. 요 직선은 먼저 X일평 과자. Y에 0 넣으면 마이너스 A분의 2가 되는데 이거 X일평. A가 음수니까 이 전체는 양수가 되죠. Y일평은 X가 0이 되지. X에 0 집어넣으면 Y는 B분의 2가 되죠. 근데 B가 양수니까 이것도 양수가 되죠. 그럼 X일평도 양수, Y절편도 양수, 그럼 이렇게 변화할 때. 그래서 3, 4분면은 1, 2, 4를 변화할 1, 2, 4. X절편, Y절편, 기울기 도움하는 거다. 이거의 그래프가 이제 해봐. 이제 할 수 있어. Y절편을 구하면 Y의 0집은 마이너스 B분의 A. Y절편은 X의 0집은이니까 마이너스 A.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는 음수. A, B가 부호가 다르니까 이건 음수인데 앞에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양수. X절편의 양수, Y절편 음수. 144 쪽에 유엔 7번 방. 정점을 지나는 직선. 되게 중요하네. 정점을 지나는 직선. 자, 요 식은 봐. XY를 빼고, M이라는 문자가 한 개 있지. M이라는 문자가 하나 더 있지. 이 식을 M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 M이 붙은 것, M이 안 붙은 것. 그럼 M이 붙은 거는 XM 더하기 3M. M이 안 붙은 거는 Y-4. 자, 이게 0이 되고, 요게 0이 되어버리면 M 값의 관계없이 이 식은 항상 큽니다. 방정식. 요게 0이 되는 거는 X가 마이너스 3. 요게 0이 되는 거는 Y가 4. m 값에 관계없이 3,4는 이 식을 항상 만족합니다. 그래서 m의 값에 관계없이 정P를 지날 때 해서 이 점이 P예요. 그럼 이제 원점을 오라할 때 OP의 길이를 구하기 때문에 원점하고 요거 사이에 거리 구하라는 얘기예요. 루트 3제곱 더하기 4제곱 해서 그 거리는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렇게 문자가 한 개 들어있으면 그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강등식 본다 생각합니다. 자, 이걸 한 번 더 정리할게요. 2KX 더하기 X 마이너스 KY 플러스 Y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그 K가 붙은 항이랑 K가 없는 항으로 식을 분류해줍니다. 2XK 마이너스 YK 마이너스 5K 자, K 안 붙은 거 X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K가 붙은 거랑 K가 안 붙은 거랑 식을 정리해줍니다. 됐잖아. 그러면, 요 K 붙은 요쪽이 0이고, 요쪽이 0이면 이 식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승리해야 돼. 그리고 AND에 AND 둘 다 승리해야 돼. 그럼 요쪽이 승리하는 거는 EX-Y-5가 0이니까, 는 5라고 한대. 요 식은 요게 0이니까, X 더하기 Y는 4다. 해서 요거 열립니다. 두 개를 더해버리면 3x가 9가 돼서 x는 3이 되고 y는 1이 되고 그래서 3,1이라는 점을 항상 지나게 돼서 요 점이 p가 됩니다. p 구했다.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점 p를 지나는 직선 구하라. 자,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3,1을 지나는 직선 구하라. 자, 그래서 y-y1은 기울기 x-x1 해서 정리했더니 y는 -2x 플러스 6이니까 7. 그래서 지금은 자, 이렇게 하면 답이 뭐가 답이야? 답은 이게 답이야. 요거하고 똑같은 식 찾으면 됩니다. 이거 위에 있는 점, 이거 위에 점 A, B. 자, 위에 점 하면 어떻게 하라죠? 무조건 대입부터 시키는 거야. 위에 점은 항상 대입부터 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3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부터 B는 2A 플러스 3이다. B를 A로 바꿀 수 있다. B를 A로 바꿀 수 있다. 자, 이제 이 식은 아까 전에는 문자가 A 하나밖에 없었지. 그래서 그 문자에 정리했는데, 이제는 A도 있고 B도 있어. 하지만 B는 이렇게 A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2AX 마이너스 3, B 자리에 2A 플러스 3Y는 9다. 이제는 이 식은 A 값에 관계없이 A로 정리하면 되겠지. 자, 이제 정리 한번 시켜놓을게. 2AX 마이너스 6AY. 마이너스 6AY 마이너스 9Y 마이너스 9는 0이다. 그럼 이제 A 붙은 거랑 A 안 붙은 거 정리하면 되겠지. 자, A 붙은 거는 2X 마이너스 6Y에 A 붙은 거 A 안 붙은 거 마이너스 9Y 마이너스 9는 0이다. 자, 이 식이 A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이게 0이 되고 이게 0이 되고 뒤에 식으로부터 Y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요게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6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3. 그래서 고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쳐야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쳐야 돼.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문자가 하나 들어있으면 그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면 그게 항등식을 찾아주면 그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 다음에 직선 두 개가 있지 지금. 자, 그거를 쌤이 이렇게 써요. 요거 이꼴 0 하는 게 요거다. 요거 이꼴 0 하는 게 요거다. 그럼 아까 반대로 지금 쓰고 있지.
아까 전에는 요 식을 가지고 요거 이꼴 0, 요거 이꼴 0 해서 두 식을 만들었다. 그지?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점을 찾았다. 이제 거꾸로, 이거를 만족하는,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 있지. 즉, 이 직선과 이 직선이 겹죠. 자, 여기서 요 식을 요렇게 적으면 요거를 뭐라고 앞으로 해석하느냐 하면, ex-3y-0 이것과 x+y-3=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요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게 왔다 갔다 돼야 돼. 이것과 이것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하면 그 직선을 요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고, 거꾸로 요런 식을 보게 되면 요 식의 뜻은 요런 뜻이 돼. 그거를 안 헷갈리도록 확실하게 정리해. 엄청 중요한 거야.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하면 그걸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이걸로 이렇게 써져 있으면 요거 이꼴 0, 요거 이꼴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이 식을 해석을 해요. 같은 말이다 이게.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봐. 두 직선 이거의 교점과 1,1을 지나라. 자, 요거를 1식, 요거를 2식을 해볼게. 그럼 1식이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2식도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그럼 교점이 생기.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 왜? 이 K를 바꿀 때마다 계속 바뀌어지니까. 그 중에 교점하고 요습도 지나야 돼. 그럼 여기 어디에 1,1이라는 이 직선을 찾아. 됐지? 빨간 직선은, 요게 빨간 직선이야. 그런데 이 식에서 K만 결정해 주면 돼. 그 K는 이 빨간 직선이 요 교점을 지나는 거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1,1을 지난 요 직선을 구하라. 그럼 이게 1,1을 지나야 되니까 지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1,1을 집어넣으면 성립해요. 그래서 11 넣어봐. 11 넣으면 마이너스 2K. 여기 1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은 0이다. 해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 요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요게 1,1을 지나는 거야. 이제 K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봐. 자, K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 K에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집어넣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집어넣어.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하면 그게 답이야.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2x-3y-1.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은 0이다. x는 다 없어져 버려. 마이너스 5y 이게 플러스 5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5. 그래서 y는 1. 이렇게 되는 직선. y는 1 크는 직선입니다. y는 1. 이렇게 하면 원래인데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야.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야. 그래서 이 식은 우리 중학교 때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 원풀이는 지금 했는 이 풀이를 반드시 알아야 돼. 나중에 다른 단원에 가면 원에 가면 또 써야 돼. 그때는 이제 이거를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으로 못 푼단 말이야. 복잡해. 자, 제일 처음 해봐. 이거의 교점이 어딘가 있겠지? 이 교점은 어딘가 있을까, 이거? 1,1도 어딘가 있겠지? 이 직선 구하라는 거야. 이 교점 구해버리면 돼. 맞지? 교점 구해버리면 돼. 교점 구하자. 교점은 요거 연립하는 거지. ex-3y는 1, 요거하고, x+y는 3, 요거 연립을 풀어서 교점 구해버리면 돼. 자, 두 배 해주자, 밑에 거. 그걸 위에서 뺄 거야. 그럼 x 없어지고, 요거 빼면 마이너스 5y. 요거 빼면 마이너스 5. y는 1. 자, y 요게 1이 되면 x는 2가 되거든. x는 2. 그럼 교점이 얼마냐면, 2,1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1,1도 지나가. 직선식 찾는데, y가 똑같네. 그래서 답은 y는 1. 훨씬 쉬운데요. 쉽지, 당연히. 근데 이렇게 푸는 건 별 의미가 없어. 이렇게. 아까 전에 했던 그 설명이 이해가 돼요. 그래, 양변인데 2분, 마이너스 2로 곱해서 정리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는 그게 요게 답이란 말이에요. 요게. 요것이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정리한 식이 아까 y는 1 이렇게. 자, 그러면 29번 또 마찬가지네. 다음 중 점 이것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결국 이것도 그 직선을 구하라 이 말이야. 직선을 구해서 그 위에 만족되는 점 찾아라 이 말이야. 그럼 요 점하고 요 두 직선의 교점만 구해버린 거지. 그 교점은 열리 푸는 거라 했다 그제. 그래서 요식 좌변끼리 좌변끼리 대봐 y 없어지지. 그럼 x끼리 더하면 3x가 되고 0이 되고. X는 0. 자, X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 즉, 교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쪽은 1, 마이너스 1.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찾으면 되고. 뭐 Y가 똑같네.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1인 게 답이니까 요 점이 Y가 마이너스 1. 두 직선의 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좌표축에 의해서 잘린 선분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제 하는 거 배웠으니까 이제 너가 답을 구해. 먼저 연립을 해서 교점을 찾아야 돼. 요거 연립한 요거 3을 곱해면 요식하고 요식하고 연립하면 빼면 2x가 마이너스 27이 돼. 아, 마이너스 26이 돼. 위에서 밑으로 뺐다. 그럼 x는 마이너스 13. x 여기 마이너스 13이면 이하하면 플러스 13이 돼서 24. 숫자가 이런데 y는 5분의 24. 교점을 구했다 그래? 교점을 구하면 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숫자를 이렇게 줬네.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리고 이제 기울기 구해야 돼. 기울기 x 더하기 y는 11. 3을 곱하면 3x, 11y는 34. 그러면 2x가 마이너스 26인데 x는 마이너스 14. x가 마이너스 13이고 플러스 13이 되면서 24. 이렇게 돌아오면 돼. 자, 기울기 구하자. 기울기 여기서 이거 빼면 18. 자,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분의 24. 이게 기울기네. 5분의 30이니까 마이너스 18분의 5분의 30이니까 54. 18 약분되네. 18 나눠버리면 이거 3.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 이게 기울기. 자, 계산하는 거 이해가 안 되거든. 그냥 자기가 천천히 하면 알 수 있으니까 계산은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이고 뭐 요점 지나. 그래서 y-y1은 마이너스 5분의 3 x 마이너스 x1. 자,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5분의 3x 요거 5 약분되면서 3. 그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요거 약분하면 플러스 3이잖아. 6이 약분되 이항되어 왔으니까 마이너스. 자, 요 직선에서 직선이 좌표축에 의해서 잘린 선분의 길이야.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요점 지날 거야. y에 0 집어넣으면 x절편은 5가 됩니다. 아,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요런 직선이다. 그러면 축에 의해서 잘린 선분의 길이는 요 길이고 하란 말이지. 그럼 요 길이가 5고 요 길이가 3이. 그럼 요 길이는 루트 5, 25, 33입니다. 그래서 루트 34.
피타고라스입니다. 안 그러면 점, 두 점 사이 거리가 없어. 자, 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더라. 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더라. 또 연립 풀어줘야 되겠네. 연립을 풀려고 하는데 식이 더럽게 생겼지. 연립방 1차니까 그냥 풀면 돼. 1차니까. 그런데 이거 도저히 풀 자신 없네. 이거 연립을 어떻게 풀어? 개수 하나 맞추려면 양변에 막 곱하고 이래가 또 두 식에 다 곱해가 그러면 못 풀어.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식을 알아두라고. ax 더하기 a 더하기 1y 더하기 이거의 k. 그 다음에 a-6x 더하기 ay-2는 0이다. 이게 바로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근데 그 직선이 또 뭘 지나야 돼? 원점도 지나야 돼. 그래서 xy에 00 집어넣는다. 그럼 2k. xy에 0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는 0 해서 k는 1이 됩니다. 그 k 꼴 1을 여기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되네. k가 1이니까. 자, 두 개를 더하면 2a-6x. 그 다음 y는 2a 플러스 1y. 그 다음 상수항이 없네. 그럼 y는 요거 이항에서 나눠버리면 2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6x 해서 요게 기울기다. 그 기울기가 2다. 그 양변에 요 분모 2a 플러스 1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은 4a 플러스 2. 그 이항하면 6a가 되고 요거 이항하면 4가 돼서 a는 3분이다. 지금 상수 a 값만 찾은 거. 자,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원래 하고자 했던 그런 뜻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점을 계속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요 첫 문제를 돌아간다. 자, 다시 봐.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2x-3y-1k x 더하기 y-3은 0. 이렇게 하면 k에 무슨 수를 넣더라도 요거 이꼴 0, 요거 이꼴 0, 그게 바로 요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 k는 여기 붙여도 되고 여기 붙여도 같은 말이다. 요렇게 그게 1,1을 지난다 했으면 여기다 1,1 집어넣어서 k값 찾아서 집어넣어서 정리했는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직선식이다. 그렇죠? 이거 알면 안 어려운데 처음에 그냥 어려워 보이니까. 자, 그래서 유형 8번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직선의 위치가 두 직선의 위치가 자, 이건 언제 배운 거냐면 중학교 때 다 배웠어. 중학교 때.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직선 구하는 거 다 배웠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한다, 지금. 직선 구하는 거 다 배웠고, 그 다음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는 거 배웠고, 이제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게 뭐냐면,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평행할 수도 있었고 일치할 수도 있었고 자 만나기는 만나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만납니다. 이건 이제 고등학교 처음 배웁니다. 만나는데 수직으로 서로 만나는 이런 네 가지 현상. 자 그럼 직선식은 우리가 직선식은 y는 ax 플러스 b,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자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요렇게 표현할 때도 있죠. 그럼 요렇게 표현된 식은 이렇게 고칠 수 있지. y는 이렇게 고치면 되니까. 그럼 할 때마다 이렇게 고쳐서 하려면 귀찮아지겠지. 그래서 요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그냥 이렇게 바로, 요럴 때 바로 알아보는 방법, 요럴 때 바로 알아보는 방법, 그런 형태로 바로 이거 식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한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거는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된다. 기울기가 달라져 언젠가는 만날 거야. 기울기가 달라져 버리면 무조건 이건 한 점에서 만나게 돼.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은 기울기가 다르다. 딴 말 붙이면 틀려. y제트는 어찌고저찌고 이렇게 붙였거든, 틀려. 그 다음에 평행한 경우와 일치하는 경우. 자, 평행하든 일치하든지 간에 뭐가 같아야 돼? 그렇지, 기울기가 같아요. 어느 경우든 간에 기울기는 같아요. 평행하든 일치하든. 근데 일치하기 위해서는 y제트까지도 다 갖다 버리면 되겠지. y제트는 갖다 버리면 일치하니까 이 y제트는 달라요. 그 다음 이제 수직이 되는 조건은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2다. 앞으로 계속 써야 돼. 앞으로 고등학교 하면서 계속 나올 거야. 서로 수직이다. 서로 평행이다. 이건 기울기 관계죠. 서로 평행이다. 그럼 기울기가 같은 거야. 서로 수직이다. 기울기를 서로 곱하면 마이너스 2 되더라. 기울기를 서로 곱하면 마이너스 2. 그게 이제 y는 이렇게 됐을 때, y는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이거를 또 이렇게 고쳐서 똑같은 방법을 쓰면 돼.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불편하다 했지, 그제? 그래서 바로 알아두는 거야. x의 계수의 b랑 y의 계수의 b가 다르다. 이 말이 바로 기울기가 다르다 이 말과 같은 말이야. x의 b랑 y의 계수의 b가 다르다. 이 말이 기울기가 다르다 했지. 이거는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a 대 a'랑 b 대 b'가 같다. 이게 기울기가 같다 이런 말. 이게 같으면 기울기가 같게 돼. 그런데 상수항의 b까지가 다 같아 버리면 일치하겠지. 이 상수항의 b가 서로 다르면 평행한 상태만. 그 다음에 수직일 때는 a a'랑 b b'. 요 a a' b b'를 꼭 두 개를 곱해서 더하면 0이더라. 하지만 요식은 요렇게 많이 안 쓴다. 요식은 요렇게 많이 안 쓰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쓰고. 수직은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그에 요런 상태일 땐 역시 요렇게 풀이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는 위에 것만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둘 다 알아내는 거, 둘 다. 할 때마다 이거 고치면 되게 귀찮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다 알아. 이게 두 직선의 위치가 뭐야. 필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한번 정리해봐. 자기가 머릿속 딱 해가 딱 정리해봐. 필기하라는 말 아니다. 두 직선의 두 직선 이거 이것이 서로 평행할 때, 자, 평행하면 x의 계수의 b 2대 k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k y 계수의 b 마이너스 요 b가 같고 상상의 b는 달라라 했지. 평행하다 했지. 요거 두 개는 같아야 되고, 요거 두 개는 같으면 안 돼. 평행하다 했으니까. 그 다음, 일치하게 될 때는 요것도 등호가 돼야 돼. 요거하고, 요것도 같아야 되고, 요까지도 같아야 돼. 요게 평행. 요게 일치하는 거. 그럼 요때 먼저 요거 풀자. 요거 이꼴, 요거를 풀어야 되겠지, 먼저. 요거 이꼴, 요거. 요 마이너스는 없애버리자, 분모 먼저 똑같이. 이렇게. 요렇게 곱하면, k제곱 플러스 k. 그게 2가 돼. 그래서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1, 2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k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 돼야겠다. 그 다음, 요거는 되면 안 된다, 있죠, 요거는. 자, 요거는 k제곱이 1이니까 k는 풀마 1이 아니어야 돼. 요렇게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안 된다 했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a다. a는 마이너스 2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요렇게 되면서 요것도 등호가 돼야 돼. 요것도 요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k 값은 1이 돼야 되겠지. 1. 그리고 b는 또 1이 돼야 돼. a에서 b를 빼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다. 이게 서로 수직이 되라 했다, 그지? 수직. 수직이 되려면 3하고 a-1을 곱한 거하고, 마이너스 2하고 a-1을 곱한 거.
요거 두 개를 더하면 0이다. A, A' 더하기 B, B'는 0이다. 그럼 3A-6,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0이 돼서 A는 4가 됩니다. A, A' 더하기 B, B'가 0이다. 여기 쓰면 돼, 검사. 둘이야, 검사 쓰고 검사를 해. 자, 34는, 이거 두 개는 서로 수직이. 무조건 수직이다 하면 기울기 좋은데, 기울기. 그래서 A, A'. B, B'. 그거 두 개를 더하면 0이다. 이런 관계였습니다. 요거 두 개가 수직이 됩니다. A, A' 더하기 B, B'는 0이더라. 그게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이렇지. 교점인데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5라는 말은 이 점을 여기에 집어넣어 성립하고 여기에 집어넣어 성립해. 교점입니다. 마이너스 1,5를 여기 집어넣어. 2. 5a 플러스 3이 0이 돼야 돼. 여기도 있어. 마이너스 b 플러스 5c 플러스 11 이것도 0이 돼. 그럼 여기서 a는 마이너스 1이 돼. 이런 식에서 마이너스 b 플러스 5c는 마이너스 11이 돼. 그럼 이 식에서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b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c는 0이 돼. 두 배에서 빼버리면 b가 없어지지. 두 배에서 빼버리면 11c는 마이너스 22. c는 마이너스 2. c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플러스 2가 돼서 b는 1이 돼. 이렇게 해서 이제 a값, b값, c값이 다. 35.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이랬다, 그게? 평행이 되려면 x 개수의 b, 그 다음에 y의 개수의 b, 상수항의 개수의 b는 이게 다르다. 이거 두 개는 다르니까 이제 다른 거는 신경 쓸 거 없네, 그지? 같은 것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a는 b 마이너스 2더라. 이런 관계식 하나입니다. 자, 이 직선이 이거하고는 평행하고 이거하고는 또 수직이다 그랬거든요. 이거하고는 서로 수직이니까 x 계수끼리 곱하면 a 더하기 더하기 y 계수끼리 곱하면 a에 b 마이너스 그러면 이게 0이에요. 서로 수직이 되겠죠. x 계수끼리 곱하고 y 계수끼리 곱해서 더하면 0이다. 요거 정리하면 자, 정리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2지 연립 방정식 푸는거 연립 방정식 1차 2차 연립 푸는거 집어넣어버리자. A자리에 마이너스 B 플러스 2를 집어넣고 플러스 1 더하기 A자리에 마이너스 B 플러스 2를 집어넣고 B 마이너스 1 요게 0이다. 연립 방정식 푸는거 빨간 열식하고 열식 연립 푸는거 1차하고 2차 연립은 대입해지 2차하고 2차 1번 자 그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다. 자, 요거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b제곱 네, 플러스 b 플러스 2b 플러스 3b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이제 2창 정리한 b제곱 요거 정리됐고 넘긴다. 요렇게 하면 플러스 2b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2b 숫자가 플러스 1이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그럼 B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야 되겠네. 1 풀마 루트 1 플러스 1 했더니 1 풀마 루트이다. 1 풀마 이게 B가 돼요.
것을 공마이너스 1 빼는 마이너스 1은 공마이너스 어때요? A 플러스 1 A 공마이너스 이거죠. 그럼 A는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1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니까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1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1 거기다가 더하기 그랬더니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1 그래서 A가 1 플러스 루트 2면 B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고 A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 B는 1 플러스 루트 2 똑같네 제곱해서 더하면 결과는 똑같네 그지? 둘 다 할 필요 없이 하나만 그럼 요건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의 2b는 없어지니까 그럼 3 더하기 3이니까 답은 6이 됩니다. 두 직선의 위치가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평행해야 돼. 마이너스 3, 요 점하고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다 하는 말은 기울기를 줬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요 기울기하고 같아요. 요 기울기고 해봐. 5에서 3을 빼면 8분의 마이너스 7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4, 2, 8, 4, 3, 12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요 점을 지나는 말은 요게 기울기면서 2, 5를 지나는 직선이다. 그러면 y-y1은 기울기 x-x1 y-y1은 기울기 x-x1 이거 구하라고 했어. 그걸 구했더니 요렇게 되더라 이렇게 했어. 그걸 구했더니 요렇게 되더라. 요거 정리해 봐야 되겠네.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자. 그럼 마이너스 2y 플러스 10은 그 다음에 3x-6 자, y가 2y가 돼야 돼. 이렇게 넘겨보는 y가 마이너스 2y지. 이게 1로 넘어가야 돼. 우변에 3x 있었고, y 넘어가면서 2y. 그럼 10이 1로 넘어가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16은 0이다. 그래서 a는 3, b는 마이너스 16. 오전에 9시에 오면 시험 하라는 거. 책하고, 그 다음에 오늘 준 숙제하고 가도 영상 할, 볼 거 항상 들고 다니고.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자, 평행이고 수직이고 하는 거는 기울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두 점을, 수직이고, 평행이고, 이건 기울기 주는 말이겠지. 그럼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수직이 돼야 돼. 여기 마이너스 3,1을 요구하고 6,4 요거를 지나는 이 직선하고 수직이면 하여튼 이렇게 돼. 이렇게 수직이. 그리고 선분이 AB를 1:2로 내분하는 요 점을 또 지나야 돼. 선분 AB를 1: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야 돼. 수직이고 하는 거는 그걸 보고서 기울기를 찾는 거예요. 수직이고 하는 그걸 보고 기울기 찾는 거예요.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알면 내가 찾고자 하는 빨간 직선도 기울기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찾는 거는 빨간 직선 씻고 하는 거지. 요 기울기가 6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9분의 4에서 1을 빼면 3 요 기울기가 3분의 1 요 3분의 1이라는 요 기울기하고 요 빨간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는 거. 아, 이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빨간 직선. 그 다음, 요 두 점을 1: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난다, 이제. 자, 내분하는 건 두 개 먼저 더하라 했네. 자, x부터 크로스로 곱하면 6. x, 크로스로 곱하면 마이너스 6, 3분의. 자, y, 크로스로 곱하면 4, 크로스로 곱하면 플러스 2. 해서, 그 점의 좌표는 0,2가 된다. 요게 기울기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y-y1은 기울기
x 마이너스 x1.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그게 내가 찾는 이 직선식이. 경행하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 이거를 경행하다. 그 다음에 수직이다. 이거는 기울기를 구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경행이다, 수직이다. 이거는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경행이다, 기울기가 같아야 돼. 수직이다,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거기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경행이다, 수직이다, 그 조건에서 이제 구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구하라. 수선의 발을 구하라. 지금 요 직선이 있어요, 요 직선. 요 직선이 있는데, 여기서 수직이 돼도 수선을 딱 내리는 거예요, 수선. 수선을 딱 내렸을 때 요 점의 좌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냐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 구하라, 이 말이에요.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구하시오.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직선식을 알아야 교점을 구하라. 이 직선은 내가 알고 있는 게 뭐 알고 있는데, 6,11이라는 점을 지나더라 하나 알고 있지. 그 다음 이거하고 이거는 서로 수직이다 이거 알고 있지. 요 직선의 기울기는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요 직선은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3이 됩니다. 그럼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 결국 요 ah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3이면서 6,11을 지난다 이 말이지. 그래서 y-y1은 기울기 3, x-x1. 그 정리했더니 3x-18,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7. 그게 이제 요 직선식이다. 그럼 지금 이 점을 구하라는 것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라는 거죠. 이 직선식은 요렇고 요 직선은 요거잖아. x 더하기 3y-9는 0이다. 요거 엘리프란 말이네. 자, 요때는 바로 대입했군 되지, y 대신에. 자, x 더하기 3, y 자리에 3x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는 0이다. 9x니까 10x,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30, 이하하면 30. 그럼 x는 3이 돼. 자, x가 3이 되면 9 빼기 7 하면 y는 2가 돼. 그래서 그 점의 좌표는 3,2가 된다. 요 직선식을 구해서, 요 직선과 요 직선의 연립을 풀어주면 그게 바로 교점이다. 그 다음에 선분의 수직 이동분선. 자, 이것도 잘 알려드릴게요. 자, 수직 이동분선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선분이 있어. 선분 AB가 있으면 요거를 이등분하면서 수직이 되도록 건 요 선을 우리는 수직 이등분선이다. 이 빨간 선 구하는 거. 빨간 선 구하는 거. 자, 그러면 요 좌표가 뭐냐면 a,3이. 요 좌표는 4,5. 그리고 요 직선식을 구했더니 이렇게 됐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다. 여기서 이제 a, b 요거 찾아봐. 자, 그대로 생각해봐. 그림에서 잘 봐. 수직으로 이등분되어 있어. 제일 처음에 수직이니까 뭘 써볼까? 당연히 기울기 써야지. 수직이다 하는 것은 기울기를 줬다는 말이야. 그럼 기울기, 요 기울기는 a-4분의 3-, a-4분의 3-, 요 기울기하고, 그 다음 빨간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 기울기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 기울기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 어째 기울기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또 여기서 이제 A 찾자. 마이너스는 없애버릴게. 양변에 A 플러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는 2가 돼. A는 구했다. A는 2라고 이제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직이라는 조건밖에 안 됐잖아. 또 무슨 조건 남았어? 이등분한다는 조건이 있지. 요 점 우리 좌표 알 수 있네. 요 점을 구하면 이 빨간 직선이 요 점을 지나야 되지. 빨간 직선을 지나야 되니까 대입하고 씁니다. 요거는 무슨 점? 중점.
자, 중점은 x끼리 더해서 나누기, y끼리 더해서 나누기, 8이니까 4. 이 점이 3,4거든요. 그 3,4를 이 까만 직선이 지나가야 되죠. 자, 지나니까 이제 대입한다. 4는 마이너스 3 플러스 b에서 또 b는 7이라는 값을 얻죠. 수직 이등분. 수직 이등분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서로 수직이다 해서 기울기 알 수 있고, 이등분 했기 때문에 이 빨간 직선이 중점을 지나야 된다. 그래서 중점을 대입을 하면 성립한다. 중점을 지나야 돼. 지난다는 것은 대입하면 성립한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아, 이런 직선이 있어. 이렇게 직선이요. 두 점을 지나야 돼. 마이너스 3,1하고 6,4.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다시 AB를 1:2로, 1:2로 내거나 요 점을 또 지나가야 돼. 요거하고 수직인데, 요 두 점을 1:2로 내거나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수직이 돼. 아까는 우리 중점이니까 중점 구했듯이, 지금은 1:2로 내분하니까 1:2로 내분한 점부터 찾아요. 자, 내분이니까 내분이 두 개 더 알아 있다. 자, x끼리 크로스로 6. x끼리 하는 거야. 마이너스 6. 자, y 좌표 3분의 5. 요렇게 하니까 4. 그 다음, 요렇게 하면 2. 어, 이거 했구나, 이거. 아, 이거 해야 되죠. 그렇지, 숫자가 똑같더라. 40분 해야 되잖아요. 이 두 점에 대해서 성분을 수직 이등분선이 방정식으로. 자, 쌤이 문제만 설명해 줄 테니까 너가 구해보자. 그 점에 AB가 이렇게. 자, A점은 1,3, B점은 마이너스 3,5. 자,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라는 것은 이등분 하는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수직이 되는 요 녹색 선을, 녹색 직선식을 구하시오. 자, 해봐. 자, 먼저 중점을 구해놔야겠죠. 1:1로 내분하는 거죠. 중점을 구해놔야죠. 중점의 좌표는 두 개 다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8이니까 8이니까 4. 요 점을 지나가야죠. 그 다음 이거하고 이거는 서로 수직이니까 요 기울기가 1에서 3은 4분. 3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2분. 그래서 요 녹색은 기울기가 2가 됩니다. 요 점 지나고 기울기가 2인 거. y-y1은 기울기 x-x1. 그래서 y는 2x 플러스 2 플러스 2다. 그게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또 무슨 말과도 같은 말이 되느냐면, 자, 이 위에 어떤 점, 임의 이 점을 잡아. 그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때? 같지? 즉 두 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의 자치가 바로 또 수직 이등분선. 어느 점을 잡더라도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점과 좌표, 즉 평면 좌표에 보면 두 정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를 구하라 하면 그게 바로 수직 이등분선 구하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자취로 풀어볼까? 요 거리랑 요 거리랑 같다면 이 xy가 어디에 있는가? 요거랑 요거랑 같게 되는 xy를 찾으면 요 길이는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의 루트. 요게 여기. 그리고 이쪽 길이는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의 루트. 이게 같다. 양변 제곱에서 이거 정리해주면 그놈이 이렇게 탑니다. 같은 말이니까. 자, 사실은 두 점 AB에 대해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지금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요 점이 A고 요점이 B. 근데 요게 수직 이등분선인데, 요 수직 이등분 직선 식이 나와있잖아. EX 플러스 Y-4는 0이다. 자, 그러면 이걸 뭘 쓸 수 있냐면, 이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서 이거랑 같다 하지 말고, 요거랑 요거랑이 수직이다는 조건 있잖아. 요 기울기가 얼마? B-A분의 2. 그래서 요 기울기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되니까 요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지. 곱하면 마이너스 2다. 요런 관계식이 있죠. 그 다음에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을 이 직선이 지나가야 돼.
그 중점을 구해서 이 직선에 대입했거든요. 그 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b랑 2분의 8이니까 4. 이게 중점이죠. 그 중점을 이 직선에 대입하면 쓰면 되죠. 2x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그 y에 4를 넣으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는 0. 자, 그래서 여기서 a 더하기 b는 0이다. 요식하고 요식 두 개를 열리죠. 요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없애버리잖아. 그럼 4는 b 마이너스 a. 즉, b 마이너스 a가 4가 됩니다. 요식 두 개를 열리죠. 두 개 더해버리면 2b가 4니까 b는 2. b가 2면 a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제곱의 합은 4 더하기 4니까 8이다. 직선식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중점을 요 직선에 대입하면 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서로 수직이니까 기울기,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2다. 그거 두 개를 열리다.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세 변의 수직 이동분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 변의 수직 이동분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 이게 뭐냐? 외신 구하라 이 말이지, 이제. 세 변을 수직으로 이동분해서 만나는 점, 그게 바로 외심을 작도할 때 그렇게. 그럼 각을 이동분해서 만나는 선, 그거는 뭐야? 그거는 외심이 되는 거지, 외심. 세 변의 수직 이동분선의 격점을 구하라는 것은 결국은 외신 구하라. 그럼 이게, 이걸 보고 외신 구하라는 거네. 아는 사람은 우리 앞에서, 평균자 앞에서 외신 구하는 거 배웠지. 거리가 같다, 같다, 그걸 써서 뿌렸지. 그걸 아는 사람. 자, ABC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 B는 7, 2. 그 다음, C는 3, 2. 자, 우리 외심 요, A, B라 두고, 거리가 같다, 같다, 거리가 같다, 같다, 그 연립 풀어서 AB 구해도 답이야. 그렇게 풀어도 관계없어. 자, 지금은 선분의 수직 이동분선의 교점 차이야. 선분의 수직 이동분선의 교점. 그럼 먼저 요 변을 수직으로 이동하는 요 직선식부터 봐. 구해보면, 먼저, 중점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10이니까 5, 8이니까 4. 중점 구해놓고. 그 다음, 요 기울기가 7에서 3을 빼면 4가 되고, 2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요. 요 직선은 기울기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 직선은, y-y1은 기울기 1, x-x1. 해서 y는 x 플러스 3이다 하는 요게 첫 번째 식. 그 다음 두 번째 식 요거를 또 요 변을 수직으로 요렇게 이동분해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도 되고 요거는 중점을 구해보면 8이니까 요즘에 4, 2니까 1 그리고 요 기울기가 7에서 1을 빼면 6분의 2에서 0을 빼면 2 즉 요 기울기가 3분의 2 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직선은 y-y1은 기울기 x-x1 해서 y는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14입니다. 이게 두 번째 직선.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요 교점이 나오겠지. 고점의 좌표구하라. 요거 연립해서 요점 찾아라. 연립하고 이제 이런 건 지금 안 푼다. 이건 다 풀 수 있으니까 그지? 1차 연립 같은 건 안 푼다 이제. 계산만 해가 집어넣으면 그리고 이런 거 자꾸 질문하러 오지 말고, 연립하는 이런 거 자꾸 계산 이런 질문 하지 마. 이거는 종합적인 보는 거잖아, 종합적인 거. 그 다음. 세 직선의 위치가 안 돼. 여기까지만 하면 돼. 똑같은 거예요. 내용 똑같은 거. 자, 세 직선의 위치가 안 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그냥 그대로 생각만 하면 돼. 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자, 이거 뭐, 어떻게 꼽으면 삼각형이냐. 자, 시선 세 개 꼽을게. 자, 내 하나 꼽다. 윤자 하나 꼽. 한빈 하나 꼽. 어, 삼각형 되네. 몰래 하나씩 꼽는 거야. 꼽는데 이게 삼각형이 이루지 않도록 되게 중요하대. 어떻게 하면 삼각형이 안 되겠냐. 윤주가 꼽았어. 셈이 하나 꼽았어. 한별이가 기가 막히게 이렇게 꼽으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거든요. 또 어떤 게 있겠나? 윤주가 하나 꼽았어.
반비례 하필이면 이렇게 되거든. 내가 어떻게 끊든 절대 못 만들지. 그래서 이 평행한 직선이 있어도 삼각형이 안 되고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도 삼각형이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돼. 자, 기억에 하나만 생각하면 돼. 삼각형이 이루지 않도록 하는 거는 첫 번째 세 교점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식하고 2식이 이렇게 만났지 그 점이 3식을 지나버린다. 이렇게 생각해. 1식, 2식의 교점을 3식이 지나가 버리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교점이니까 예를 들면 제일 풀기 쉬운 거. 당연히 요거 두 개 풀어야지. 예를 들어, 이거는 풀면 A 때문에 풀기 어렵잖아. 요거 두 개를 풀어. 자, X 더하기 2Y는 0.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 자, 빼버리자. 그럼 3y는 3이 돼서 y는 1이 되고 그럼 x는 마이너스 2라고. 자, 요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돼. 요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 그게 이 직선이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지? 어, 맞네. 마이너스 2, 1입니다. 자, 그 점을 이 빨간 직선, 이 직선이 지나버린 거예요. 또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2a 자, y에 1 플러스 a 플러스 1 이꼴 0 그럼 a는 2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직선 중에 기울기가 같은 게 있어버리면 삼각형이 되죠. 첫 번째 기울기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자, 두 번째는 y는 1x 그리고 세 번째는 y는 마이너스 ax 이게 다 기울기죠. 이거 두 개는 같을 수 없잖아. 요거 두 개가 같거나 요거 두 개가 같은데 요거 두 개가 같다면 A는 2분의 1 요거 두 개가 같다면 A는 마이너스 1 그래서 A값이 이렇게 세 개는 이거 세 개를 모두 곱하시오 했으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2다 한 거 됐죠?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죠. 그럼 삼각형이 될 조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A가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니면 나머지는 다 삼각형이다. 자, 44번은 금방 선생님이 설명했다. 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1식, 2식의 교점을 구한다. 1식, 2식의 교점. 그 교점을 3식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한 점에서 만난다. 생각을 그렇게 해야 돼.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뿌리를 잘 못하더라. 1식, 2식의 연립으로서 교점을 구해서 그거를 3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렇게 해서 쳐요. 그 다음에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되도록 자, 삼각형과 직선을 세 개로 이렇게 껐어. 직선을 하나, 둘, 셋 이거든 이게 직각 이렇게 됐고 그럼 이거는 뭘 알아봐야 되겠나? 당연히 기울기 관계를 봐야 돼. 첫 번째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두 번째는 기울기, y는 이렇게 정리했다 생각해. y는 3분의 4. 두 번째 기울기는 3분의 4. 세 번째 기울기는 y는 하면 마이너스 2. 자, 이거 두 개는 서로 수직일 수 없지. 곱해봤자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그지? 그러면 요거 두 개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요거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요거 두 개를 곱하면 2분의 1a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4a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a는 4분의 3이 됩니다. 그냥 문제에서 묻는 거를 그냥 답해주는 거예요. 뭐 이거 새로 넣은 그게 있는 거예요. 요거는 자, 제일 첫 번째 설명했듯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할 때 그거 푸는 걸 잘 이해해야 되네. 1식, 2식의 교점을 구해서 그거를 3식에 대입하면 성립하더라. 그렇게 본다. 자, 46번도 봐. 서로 다른 세 직선을 좌표 평면을 네 부분으로 가르더라. 그럼 서로 다른 세 직선을 꺼보면 되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네 개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평행을 꺼버리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해야 돼. 아, 이 세 개의 직선은 서로 평행한 관계가 되면 된다. 그러려면 기울기가 서로 같다. 이렇게 뿌리면 평행하게 되고,
행하게 되면 좌표평면 전체를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갑니다.